혹시 금 선생이 이거 다 엎었어요? 네. 금 선생 은근 승질 있으셨네. 앞으로 조심해야지. 저기 어머님 괜찮으세요? 금 선생이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어머님이? 그럼 어머님도 앞으로 조심. 금 선생.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. 끝까지 우리 미래에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, 지금? 죄송합니다, 큰 사모님. 아니, 에미야. 이게 다 무슨 일이냐, 이게? 어? 저기, 글쎄요, 할아버님. 저 금 선생이 아가씨를 포기 못하겠다고 고집부리니까 어머님이 순간 화가 나가셔가지고 이 죽그릇이나 받아라 하면서 확 엎어버리셨나 봐요. 뭐라고? 자, 금강사냐, 지금 이 말이 사실인가? 네, 사실이에요, 아버지. 에이그, 애미 너도 참. 에휴, 금강산 자네 괜찮은가? 네, 괜찮습니다. 아버지, 이 사람 당장 쫓아내요.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. 뭐야? 아버지,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. 에휴, 자, 금강산 여기 저 양평댁 더 치우라고 하고 자네 내 방에 좀 들어와. 네, 회장님. 어머님, 아가씨 이렇게 남자 문제로 계속 속삭일지 누가 알았겠어요? 혼자 있고 싶으니까 수진 언 좀 나가줄래? 네? 어서! 네!